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4월 20자 기사예요. 급증하는 20대 당뇨, 주범은 음료 과자 속의 이것이라고 돼 있네요. 급증하는 20대 당뇨가 당뇨 환자 4년간 47%가 증가했대요. 와, 4년 동안에 47%가 증가했으면 그 큰일이에요. 액상 과당 과다 섭취가 당뇨병의 주 원인. 요즘 이렇게 과당으로 나와 있는 이런 과자 종류나 음료들이 많이 팔잖아요, 시중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먹고 그러니까 최근 20대 청년층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범인 액상 과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1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서 신성재 뇌분비 내과 교수는 만성질환인 당뇨병 발병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가에서 이제는 20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고 그래요. 신 교수는 청년 당뇨병이 늘어나는 이유로 액상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해 비만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액상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 과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액상 과당은 포도당과 함께 혈당을 높이지만 설탕보다 싸고 단맛이 75%나 더 강해 주로 음료수, 잼, 통조림, 과자 등에 사용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대 당뇨병 환자 수가 4년 전보다 약 47%가 늘어 혈관 합병증 등의 위험이 커졌는데 환자의 80%는 발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니 자기가 당뇨에 걸린지도 몰랐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신 교수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채소 등을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 저칼로리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채소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어야 돼. 집밥을 먹는 게 좋죠. 단백질을 살코기나 생선, 두부 등을 섭취해 얻을 수 있고 양질의 지방은 생선, 식물성 기름, 견과류를 보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나 설탕, 인스턴트 음료들 직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차단시키고 통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이 일으키는 햄도 안 먹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것도 사탕수수 원당들을 먹고 정제되지 않는 곡식류도 정제되지 않은 거 귀리라든지 보리쌀이라든지 또는 콩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백미는 좀 피하죠. 현미들을 좀 먹고 도정되지 않는 거 귀리 같은 거 보리쌀이 당뇨에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설탕을 좀 삼가하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설탕, 인스턴트 음료 등을 좀 피하고 생과일이나 시중에 파는 그런 주스보다 집에서 야채나 과일을 직접 갈아서 마시는 야채, 채소를 집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갈아서 마시는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식단이 인스턴트를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식단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는 좋은 것 같고 가정식 식사에 당분을 줄이고 액상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당뇨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당뇨는 식사를 조절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질병인데 20대부터 그렇게 음식을 조절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걱정스럽네요.
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예요. 급증하고 하는 20대 당뇨, 주범은 음료 과당뇨 이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